식생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식품 영양학의 과학적인 지식을 연마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2004년도 교육부 누리사업에 선정되어 5년 동안 15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우수한 신입생 유치, 전공 교육과정 개편,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교육 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및 산학협력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식품영양학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중앙일보에서 주관한 학문 분야 평가에서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58개 4년제 대학 중 2012년도에는 2위를, 2013년도에는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영양사 국가고시에서는 재학생 합격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6년 연속 교내 자연계열 우수학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학과는 2017년부터 링크플러스 UIC 특성화 드립 중 헬스케어 분야 운영과 2019년부터 대학혁신사업 사회안전망 분야 참여학과로서 전공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내 김치연구센터와 광주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재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의 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영양학과의 강의는 학부 초반에 전공 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론 수업에 그치지 않고 실습 수업을 통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과목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실습 수업은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관심 분야를 깨닫게 하여 졸업 후 진로 방향 설정에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학부 교육과정은 영양학, 식품학, 단체급식 및 조리학과 전공 교과목 이해를 위한 기초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 교육에서는 영양사 면허와 위생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공 교육과 함께 영양교사를 위한 교직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취업에 필요한 조리사 자격증과 식품기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해썹 교육, 전문가 특강, 식품영양연구기관 방문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은 식품분석학실험실, 식품미생물학실험실, 임상영양학실험실, 단체급식실험실, 영양생화학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 졸업생의 진출 분야는 초중등학교 영양사, 영양교사, 급식업체와 보건소 영양사, 의료기관 임상영양사, 식품제조회사, 공공기관, 연구소, 식품위생직 공무원, 외식업체, 창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으로 다양합니다. 앞으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 식품영양 전공자의 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학교의 교육과정은 조리 실습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나 저희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전문적인 영양 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 설계를 위해 주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학교 자체의 학과평가 우수학과로 선정되어 강의실 개선, 교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쾌적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희 식품영양학과는 선후배 사이가 특히 돈독하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명 뻔 제도라는 특별한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매년 신입생들을 재학생들과 1대1 매칭시켜주는 제도로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닌 보다 친근한 뻔 언니, 뻔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하며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취업 정보까지 주고받을 수 있어 다방면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봉사동아리 더하다는 무료 급식소와 병원 급식소에서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사회는 웰빙, 즉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를 통해 단순히 포만감만을 얻기보다는 먹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음식에 대한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학과의 진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사뿐만 아니라 임상영양사, 영양교사, 식품연구원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심화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저희 학과의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웰빙을 책임질 수험생 여러분을 뻔 동생으로 맞이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